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미중 관계가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 배싱을 심하게 하기는 했지만, 타겟을 차이나 또는 CCP, Chinese Communist Party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개별적으로 타겟팅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새 대통령은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미의회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빡세게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베이징 is confident of winning. 베이징이 미국에 대해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CNN이라는 기사인데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얘기하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차이나 리더인 시진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진핑이 중국이 세계 최고의 이제 강국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아래 그 두 줄을 보시면 he and others autocrats,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의 지도부를 autocrats라고 표현했어요. 요거는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뭐 전제자, 독재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Democracy cannot compete in 21세기에 with autocracies.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21세기에 중국 같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전제국과의 경쟁이 있을 수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지. 이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아니라 두 나라 지도자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되면 이거는 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해요. 작년에 팬데믹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주요국 중에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2.3%, 진짜 놀라운 성장을 하고 금년에도 빠른 속도로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올해 한 2030년경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따라 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 예상보다 뭐 2년 빨리 2028년경이면 이런 추세로 가면은 중국이 세계 1 경제대국이 된다. 야, 그러면 이제 베이징 이제 박수 쳐야죠. 샴페인 터트려야죠. 야, 그러면 2050년보다 조금 앞당겨서 이제 중국 경제 실현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베이징이 이렇게 샴페인 빨리 터뜨리면 안 됩니다. 이 중국몽의 발목을 딱 잡은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당최에 얼마 전에 그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딱 타겟으로 찍어갖고 배싱한 기업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스파이 행위를 하는 화웨이를 찍고 그다음 반도체를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그 화웨이가 잘 버티더니 작년 말부터 화웨이가 점점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매출이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비 17%나 떨어지고 금년 1사분기에도 11.4%로 떨어졌어요. 화웨이는 계속 크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 화웨이 비즈니스가 무너지냐면 스마트폰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작년 4사분기 매출이 41%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원래 1등 빡 폼 잡고 있다가 3등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휘청거리고 있죠. 이것은 이제 작년 9월부터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화웨이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뭐 화웨이가 그냥 여기저기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해 놨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하면 그때 확보한 재고를 연명하고 있답니다. 근데 금년 말이면은 확보한 재고가 바닥이 나죠. 근데 그러면 반도체 타격이 확산되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타격을 받았지만 금년 말 내년 되면 5G, 화웨이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5G 통신 장비가 이제 타격을 받을 거라 합니다. 화웨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타격받는 게 중국의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 이 에퍼크타임스에 보면은 반도체 부족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이것이 전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뭐, 폭스바겐, 차이나, 뭐 생산 권장, 니오, 그레이트 워크스 오토 뭐 이런 다 중국의 메이저 자동차 공장들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이 뭐 중단하든지 또는 어떤 생산량을 감축했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혼조 오토라고 이것도 중국의 중요한 자동차인데 혼조 외제 회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금년 1사분기에 중국은 몰리는데 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 6천 대나 이 주문을 소화 못 시켰다. 반도체가 그냥 생산을 못한 겁니다. 6천 대나.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1사분기 문제는 금년에 2사분기 되면 더욱 심각한 반도체 부족에 직면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제조업도 중국 제조업도 난리 났습니다. 그 전문가 이야기하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생산 회사의 재고가 거의 바닥이고 패닉 수준입니다. 영어 패닉 수준이기 때문에 막 반도체 확보하려고 모든 중국의 제조업들이 뭐 국제시장에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가격을 올려주니까 심한 경우는 정상가격 20배로 비싼 그 가격으로 반도체를 구매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비싸게 구매해서는 중국 제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중국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미국이 반도체를 이렇게 싹 봉쇄하니까 타격의 확산이 첫 번째 화웨이, 두 번째 중국의 자동차 산업, 세 번째 전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베이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베이징도 반도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몇 년 전부터 엄청난 정부 돈을 풀어갖고 민간 기업들 보고 야 반도체를 좀 생산해보라 그랬는데 온갖 사기꾼이 들끓었어요. 베이징 정부가 다 한 겁니다. 뭐 반도체 생산하겠다 그러고 뭐 수산물 유통업체 하던 업체가 정부 돈 받아가지고 그냥 건물 이상한 거 지어놓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믿을게. 이렇게 베이징이 총대를 줘야 되겠다. 중국 공산당 CCP가 총대를 줘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사에 보면은 이 반도체 문제를 마시스트 어프로치, 그러니까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앞장서서 막 해결하려고 나서는 겁니다. 야, 칭화대는 뭐 세계 인류대학 아니냐? 인류대학인데 지금 칭화대 모든 학생들은 sense of urgency of the country.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걸 좀 느껴갖고 너희 좋은 머리 굴려갖고 핵심 기술을 개발해라.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화대 총장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빨리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이렇게 뭐 칭화대가 뭐라고 했냐면 School of Integrated Circuit, 그러니까 직접 회로를 연구하는 학교 스쿨을 칭화대 내에 맹길겠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중국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의 나라 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핵심 기술을 자립을 하자. 그러면서 이 베스트 사이언티스트, 세계 최고의 사이언티스트가 그 키 코어 테크놀로지 개발하다. 이게 반도체 이 제일 급한 거 테크놀로지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영어로 직접 원문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냐 하면은 저게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칭화대 총장이 무슨 칭화대 발전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자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뒤에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산업은 뭐 베스트 사이 칭화대 아무리 머리 좋은 학생이 싸들고 덤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중국이 반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약간 3000%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 칭화대 힘찬 그 이 접근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차이나가 뭐 칭화대 동원해 갖고 반도체 자립하겠다 그러는데 수십 년 걸릴 거다. 왜냐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글로벌 밸류체인 속에 섞여 가지고 만드는 거지. 제가 핑크색으로 동그라미를 찾는데 어느 한 국가가 외국의 장비나 기술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반도체는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라고 외신 기자들이 싸늘하게 이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엎친데 덕진 공격으로 타이완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요새 타이완은 아주 당차게 나갑니다. 중국의 반도체 구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 요소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예, 반도체 설계 장비를 들여올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이제 미국이 장악하고 있죠. 두 번째, 반도체 생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대만하고 한국이 장악하고 있죠. 또 반도체 맹기는 핵심 인력, 어떤 생산 기술 인력이 되는데 이거 대만하고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만에 그 의존했어요. 현재 중국이 한 수만 명의 그 대만 출신 반도체 인력이 일하고 있고 그중에 반도체 설계 인력 있지 않습니까? 설계 인력이 수천 명이나 된답니다. 베이징이 큰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이제 SMIC죠. 중국의 어떤 파운드리 생산업체인데 이것도 따지보면 대만 기업이에요. 오리진이 타이완입니다. 2000년에 대만 출신 리차드 창이라는 사람이
이 SMIC를 중국에 만들었는데 그때 수백 명의 TSMC, 대만의 파운드리 세계적인 업체 출신 인력을 수백 명을 데려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후에 막 중국에서 이 파운드리 생산, SMIC가 막 생산을 확장시키니까 대만 정부가 깜짝 놀라서 조세보고 이 미차드 창을 이게 기술을 불법 유출했다. 대만 기술을 중국으로 불법적으로 가져갔다 그랬고 1500만 불이 엄청난 벌금을 매기고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리사 지명수배하고 여권까지 몰수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만 정부가 막 화를 냈고 두 번째 대만의 TSMC도 이렇게 보니까 저 친구 우리 기술력 수백 명을 중국 본토로 데려가더니 막 기술 훔쳐서 생산을 확장하네 그러면서 SMIC를 소송해갖고 결국 2억 불에서 합의할 그 정도로 이 대만 기업이고 이 SMIC의 성장 과정에서 대만 정부와 대만의 TSMC의 갈등이 많았는데 결국 창업자인 리차드 창이 이런 갈등의 와중 속에서 이제 이 회사를 떠나고 결국 중국 공산당이 꼴깍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SMIC가 국외 기업이 됐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특정 보도를 했는데 지금 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선전포고를 한답니다. 특단의 조치를 이건 안보 차원에서 이 경제 차원이 안보 차원에서 하겠다는데 그 핵심이 대만의 핵심 반도체 인력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에 있는 대만 기업뿐만 아니고 대만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한주 중국 본토에 있는 자회사든지 중국 본토에 있는 외국 기업이든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 반도체 핵심력이 가는 것을 막겠다. 이게 대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협하는 대만의 당찬 조치입니다. 니케이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에서 이제 반도체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원천을 아주 봉쇄해버리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구인정보 사이트에다 뭐 이렇게 반도체 인력 데리는 거 하면은 위반 시 최대 벌금 2천만 원 때리고 그다음 헤드헌터 있지 않습니까? 헤드헌터가 대만의 핵심 반도체 핵심 인력 중국으로 빼가려고 얼짱얼짱 걸다가 위반 시 최대 2억 원까지 벌금을 때리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 어지간한 헤드헌터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잘못했던 뭐 2억 벌금 받고 뭐 그러면은 회사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만 검찰까지 칼을 뺐습니다. 미디어텍, 그 다음에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뭐 비트맨 이런 회사들이 뭐 대만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기술을 유치했다 그러고 막 수수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FBI가 뭐 중국의 천인계 기술 유출에 대해서 막 수사하니까 미국의 뭐 과학자 교수들 기업들이 움츠러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 나왔으면 또 이 기술 이전에서 굉장한 그 압박을 가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하고 이제 저희가 큰 그림을 한번 역사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산업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이렇게 일본, 한국, 대만으로 이전돼 있는데 반도체 인력은 많은 경우가 아까 말한 TSMC나 SMIC를 창업한 리타지 창이나 많은 사람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다 예를 들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근무하다가 대만으로 돌아와갖고 창업을 해갖고 TSMC를 맹길고 이렇게 합니다. 뿌리는 미국의 기술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렇게 뭐 기술을 가지고 가서 대만 가서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저 반도체 산업이 어차피 이렇게 미국이 점점 버려야 되는 산업이고 어차피 뭐 우방국인 대만에 줘야 되는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너그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미중 패권 전쟁이 막 빡세게 진행되면서 대만에서 미국의 가상적국인 중국으로 가는 거는 막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이제 중국이 이제 반도체 때문에 이 중국몽을 실현하는데 발목이 잡히고 제조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자체 생산한 거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반도체를 중국이 자체 개발하면 개발하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리고 SMIC가 막 7나노 개발에 막 하면 언젠가는 뭐 금년 연말인지 내내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 산업은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짧아요. 철강 산업에서는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10년이나 20년이요. 새로운 제철 기술이 나타나려면 뭐 10년, 20년 늦게 나타나는데 반도체 산업은 뭐 1년, 뭐 어떤 때 1년 난 데가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뭐 금년 말이나 내년에 SMIC가 7나노 개발에 성공했다고 박수 빠장짱짱 치고 있을 때 경쟁자인 삼성전자나 TSMC를 보면 그보다 앞선 2나노나 1나노 개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태적인 국제불험입니다. 이 반도체는 정태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막 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이 막 빨리 달려도 경쟁자인 한국이나 대만께 더 빨리 달리면 영원히 중국은 반도체에서 앞장서고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막 반도체는 게 글로벌 공급 사슬 속에서 생산하거든요. 국제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 기술이나 반도체 장비 기술을 미국이 막아버렸죠. 중국이 갖고 올 수 없죠. 반도체 소재 부품 기술 일본이 아주 강한데 일본이 막아버렸죠. 그 다음에 생산 노하우 기술 인력 대만이 요번에 반도체 선전 보면서 막지 않습니까? 중국에 투자한 뭐 삼성전자, TSMC 뭐 기업들 많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 이 기업부터 기술 이전 받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중국에 투자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는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절대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중국에 안 주죠. 제가 중국에 이제 그 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가봤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이제 담당하시는 공장장께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일단 공장 속에는 한국에서 온 사람 교수인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브리핑을 해주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중국에도 공장 명의면 아무렇게 보안 관리 하더라도 뭐 언제 어떤 형태로인지 기술이 유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라고 저희 일행한테 이야기를 하라 하면요. 아까 제가 말한 것 똑같습니다. 아, 저희 삼성전자는 잠자고 있습니까? 아, 중국이 요거 보고 베끼면 그 사이 우리는 다음 차세대 기술로 빨리 달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TSMC가 지금 중국의 난징에 있는 공장을 그 2배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원체 자동차 그 이 반도체 칩이 부족하니까 저기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저는 기사가 났는데 저거 갖고도 지금 중국 랩에서 난리 났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야 그래도 TSMC가 그래도 뭐 자동차 반도체를 이렇게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장하면 좋지 않냐 근데 중국에서는 좋기도 하는데 약간 약도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야 TSMC 너희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는 5나노 생산 공장을 그 세우면서 겨우 중국에는 28나노 공장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TSMC의 중국 공장이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면 뭐처럼 저 중국 자체의 반도체 그 생산을 막 생산 기업을 키우려는데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베이징이 딜레마인 겁니다. 딜레마. 자체 개발도 힘들고 또 외국 투자 기업 불러도 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엔드 반도체, 미드엔드 반도체, 로우엔드 반도체, 그러니까 고급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고기능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미드엔드, 로우엔드는 범용 반도체인데 중국이 범용 반도체는 생산을 합니다. 범용 반도체, 뭐 그런 걸 생산하지만 하이엔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나 고기능 하이테크 반도체는 생산하기가 힘들 거예요. SMIC가 지금 생산하는 반도체의 43%가 90나노 이상의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경쟁 업체는 5나노, 3나노로 펄펄 날고 있는데 90나노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IC가 이렇게 이 5나노로 막 도전하려고 그러면 필수적인 장비가 있대요. 세계에서 딱 하나 회사만이 그 장비를 생산하는 게 화란의 ASML 로광 장비 회사랍니다. 요게 있어야지만 중국 반도체가 5나노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데 요거 작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화란으로 직접 날아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야 중국에 수출하지 마 그래가 화란 이 회사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막히고 뒤에서 막히고 뭐 위에서 막히고 아래에서 막히고 지금 진퇴양난인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 그 굴기가 이 같은 어려움은 중국의 대표 기업을 첫 번째로 가장 두드려 맞은 화웨이의 반도체 수급 전망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미 확보한 반도체로서 스마트폰하고 5G 통신 장비를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 되면은 이 하이테크 하이엔드 반도체 고급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러면 타격을 받는 게 5G 정보 통신 장비죠. 저건 절대로 범용 반도체에서로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는데 결코 중국 스스로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가 알아야 되는 거는 CCP 정신으로 막 밀어붙이는 게 무슨 뭐 고속 전철, 뭐 큰 샨 시스템을 맹길고 제철소를 맹기는 거는 가능합니다. 막 매시브하게 진짜 공산당 정신으로 막 투자하고 대거 인력이 동원되는 거 가능하지만 반도체는 달라요.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칭화대학이 스쿨 오브 인티그레이티 서킷도 맹기더라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자 그럼 중국이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말한 반도체는 뭐냐면 고기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하이텍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제조업이 고도화를 못하죠. 뭐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우주 첨단 테크 산업처럼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꿈꾸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뭐 2025년 뭐 지나면 팍팍 일본 따라잡고 한국도 따라잡고 뭐 독일, 영국 따라잡겠다고 막 야심찬 계획도 힘들고 궁극적으로 중국 몽도 휘청거리죠. 이 반도체가 미중 패권 전세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베이징도 몰랐고 워싱턴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